지하에서 먹을 거지? 네. 아. 듣고 있디롱.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요? 나와요. 먼저 갔다 오라고? 어. 뭐 먹지? 자기 뭐 먹을 거야? 여기 왕푸징 허가 마라탕은 니노 엄마가 여기 현대백화점에서 제일 좋아하는 또 푸드코트의 맛집이기도 합니다. 대판본가 여기는 철판볶음 요리 전문점인데 좀 간이 좀 짜요. 그래서 항상 요리를 주문할 때는 덜 짜게 생각해서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들어온 지 한 두 달, 세 달밖에 안 된 서울 마구동인데 여기가 좀 편차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맛이 되게 좋다가도 어떨 때는 폐 상태가 생각보다 별로일 때가 있어요. 메인 메뉴는 일반은 통막으로 아까미동인데 초반에는 되게 맛있었다가 중간에 제가 한 두 번 정도 먹어보고 회 퀄리티에 맛이 조금 편차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시켜 먹을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불초밥 되게 맛있는 집이 있었는데 한 달 전에 피자 가게로 바뀌었어요. 여기 피자도 제가 먹어봤는데 맛은 괜찮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계속 먹어주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가련동 할머니 집 떡볶이랑 튀김은 너무나도 유명한 집이고 정 먹을 거 없으면 앞에 H키친의 푸드코트에서 순두부라든지 냉면이라든지 비빔밥 여러가지 먹을 수 먹음에 따라 사람이 되게 없네요. 여기 청기화타운에서도 정식 스타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육정식, 소불고기 정식, 소불고기 LA갈비 정식이 있는데 제육정식이 되게 맛있어요. 제육정식 완전 강력 추천합니다. 하지만 전 오늘 여기 로코스 BBQ 하프 사이즈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빵은 얼마죠? 추가하면? 빵 하나 추가하시면 1,000원이시고요. 네. 그리고 옆에 효도치킨도 맛있습니다. 오늘 이거 하나를 먹어봤었는데 다녀왔습니다. 비비큐 로커스. 아까 콜라만 하나 사놓을게. 콜라를 깜빡했다. 혼자 잠깐 있을 수 있어? 여기 까뽕 거야? 여기? 어? 까뽕 맛에? 어. 먹고 씹어 먹어 대신 아들. 왜 이상하게 먹나 오늘? 지금 너무 맛있어서. 아, 막 그래? 맛있지? 응. 아. 자, 손가락. 이거는. 조금만 먹어봐. 그래도. 뭐 방구 붕붕 끼고 뭐 설사해도 먹고 싶은 거 먹어야죠. 그죠? 그럼 마라탕 안 먹고 뭘 먹을 건데 당신은? 이거 먹고 또 딴 거 또 뭐 세리 먹어야죠. 세리 맛있어. 맛있어. 얘는 물 먹고 싶으면 말해. 콜라 안 시키려다가 아니 먹어. 이래 먹어야 맛있지. 인류가 며칠째 설사하고 방구 붕붕 끼고 좀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따뜻하고 부드러운 쌀국수로 먹고 싶어? 조명이 되게 세서 얼굴 되게 적나라해. 로커스 백립을 맛있게 먹는 방법. 일단 기본으로 식빵이 이렇게 반이 갈린 식빵 한 장이 제공이 됩니다. 여기다가 비비큐 백립 살을 발라가지고 넣고 야채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기호에 맞게 양파도 넣고 저는 할라피뇨를 좋아해서 할라피뇨도 한 두세 개 정도 꽂아줍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비큐 소스를 좋아합니다. 와, 끔끔해졌어. 자, 이러면 이제 비비큐 샌드위치가 완성이 되는 거죠.
먹는 거 맛있어요. 드릴까요? 아니요. 맛있다. 이거 자 이거 한번 먹어봐. 내 눈물 콕 감고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 그 뼈에 붙은 게 맛있는 거야, 원래. 봐봐. 어. 새까만데. 배에서 가스 소식 없죠? 고기를 안 앉았네. 바보 알바. 자. 치아라. 완성이 됐습니다. 거북이다. 먹어? 아, 먹어. 저기 뒤에 서울 호떡집이 원래 그 전에는 충무김밥 그때 되게 맛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한순간 호떡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약간 팝업 형식으로 한 두 달, 세 달마다 이렇게 로테이션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불초밥집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장사가 되게 잘 되거나 매출이 잘 나오면 좀 자리를 좀 오래 유지하는 편이고 이런 자리는 좀 짧게 짧게 한 두 달, 세 달마다 이제 로테이션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즌이 또 시즌이 있다 보니까 이 서울 호떡도 굉장히 또 판매는 잘 되고 네. 많은 분들이 또 드시더라고요. 피스! 피스! 먹고 싶어요. 아. 파이랑. 근데 여기 먹을까? 뭐를? 파이를 먹을 거야? 파이를 먹을 거면 여기서 먹는데 커피를 파이랑. 먹으면 굳이? 따로 파이 해. 못 먹어. 그래 가자. 지금 저희가 가장 애정하는 카멜 커피였습니다. 아, 대기가 좀 있네요. 11번 고객님 음료 나왔습니다. 네, 저희 아이스 카멜 하나 하고요. 아이스 플랫 하나 있다. 네, 괜찮습니다. 기다릴게요. 하고 플랫 화이트. 플랫 화이트 아이스입니다. 25가지. 네네. 제가 그럼 이랜드 하고 플랫 화이트. 20분, 25분. 그러면 둘이 서장 먼저 갔다 올래요? 나랑 이누랑? 그래도 되는데? 이누. 책 보자, 아빠랑. 엄마 여기 있을게. 올림. 왜 갑자기? 이탈리. 이건 아니야? 이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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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늘 왜 불이 다 저래? 나 아까 아빠 얘기했지. 응. 저기 어디냐? 푸드코트도 되게 어두웠었거든. 전기가 나갔네. 야, 이래가도 되냐? 촛불 켜야겠는데? 뭐 한 채 봐. 아, 이놈 책 어딘지 알아? 이게 뭔 일이래? 아, 어둡다 어둡다 했더만 여기도 전기 나왔네, 아들. 불 켜줄까? 불 켜줘? 여기서 돼요? 어? 여기서 돼요? 아, 자리를 옮길 수 있어, 자, 이네. 아, 맞는데. 아. 아니, 뒤쪽에도 있잖아, 아이들 거. 이쪽에. 불 좀 켜보세요, 아. 그럼. 불 켜봐? 네, 한번 켜보세요. 아, 그럼 국내 여행책인데요? 아, 여행책이야? 여행 가고 싶지, 나. 어. 여행 가고 싶다니까. 어딜 제일 가고 싶습니까? 속초. 속초? 발리도 가고 싶다니까. 어디요? 발리. 발리. 기억이나 납니까? 아, 어, 조심해. 조심해라. 진풍경입니다.
몽고몽고에 정전이 일어났더니 여긴 또 24번까지 밖에 없네. 그지? 25, 26번 헤라클레스 없잖아 너. 응? 헤라클레스 22는 없어. 술 사자. 여기 가서 났나? 여기 가서 났나? 20분이 가능합니다. 네. 계속 사람들은 들어오고 줄을 서고 대기 시간은 늘어나고 일하시는 분도 진짜 정말 한시도 슈팅이었습니다. 평일날에도요 이런 점심시간이라든지 저녁시간 전후로 해가지고는 손님이 굉장히 많은 이런 카멜커피입니다. 이 카멜커피는 위에 달콤한 크림 폼이 들어간 카멜커피가 가장 유명하고 또 플랫화이트가 아주 정석 중에 정석입니다. 저는 달콤한 것보다는 저는 플랫화이트를 즐겨서 플랫화이트를 먹고 우리는 엄마는 또 카멜커피를 좋아해서 카멜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6번인데 거의 번호는 다 되네요. 이 아이스 플랫화이트나 아이스 카멜커피는 유리잔에 먹어야 진짜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주문할 때 아마 주문 받으시는 직원분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지금 손님이 많아가지고 유리컵이 부족하면 플라스틱컵에 담아가면 괜찮겠습니까? 라고 하면 아니요 저는 그냥 기다렸다가 유리컵에 먹겠습니다 라고 하면 유리컵에 나옵니다. 저희께 나오는 것 같은데 25번 고객님 아니, 나왔습니다. 25번? 왜? 안 사왔어? 25번. 자기 전에 타르트 사온다고? 난 아까 이제 갔다 올게요. 아, 또 먹기 어렵다. 카멜 커피에 대해서도 제가 포스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더보기란 설명란을 누르면 제가 제 포스팅 링크를 같이 걸어드릴게요. 그래도 황교 카멜 검색하면 제게 가장 맨 첫 번째 떴던 포스팅인데 아마 시간이 조금 흘러가지고 뒤로 약간 밀려난 것 같습니다. 먹자. 네. 이 맛입니까? 커피는 카멜이요. 카멜. 나인블럭에 우리가 아이스 플랫화이트를 뭐 가까우니까 종종 먹어도 카멜이 제일 맛있어. 맞아요. 나인블럭은 너무 세. 뭐 센 것도 있고 이게 하여튼 맞아. 비율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여긴 또 원두가 거의 뭐 항상 일정하니까. 일정해요. 코로나 오미크론에다가 뭐야? 얘가 올랐어. 얼마? 우리 3,400원 정도 하지 않아? No, 2,800원이야. 3,200원. 2,800원인데 3,200원. 400원이나 올랐네. 내가 너무 많이 올랐다. 25번 고객님 음료 나왔습니다. 쟤는 커피를 먹는 게 아니고 위에 이제 달달한 이제 크림 폼을 저렇게 이제 훔쳐먹어요. 근데 많이는 아니고 한 2만 원이 아니라 천상에 만 자, CF다 생각하고. 진짜 어떨 때는 이 카멜 커피가 먹고 싶어가지고 인엄마랑 여기에 몇 번이나 왔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커피 한 잔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위안이랄까. 맞아. 왜 커피잔에는 위안이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까? 뺏겼나? 다 줬나?
아니야, 이놈아. 이게 대야야 그만. 하나 더 사왔나? 안돼, 너무 비싸. 3,200원이야. 이거는 사서 바로 먹어야 되더라고. 이따 먹으면 과일 그 빵이 눅눅해지지? 눅눅해져. 가격이 다 올랐더라고. 사. 저건 딱 3개까지 먹을 수 있는 맛이야? 저는 한 개요. 2개. 2개? 느끼해서? 어, 약간. 전혀 먹어요. 커피가 있어야겠지. 아메리카노.